김무성 대표 최고위원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 70년을 맞는 희망찬 2015년 새해에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는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급속한 경제 발전을 미처 따라잡지 못한 후진적인 제도와 의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고위험 사회가 되었고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나마 큰 흔들림 없이 청양의 해를 맞은 것은 어려울 때마다 더욱 힘을 내는 우리 국민의 강력한 위기 극복 DNA 덕분이었습니다.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세계 경제 미래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투자 부진과 내수 침체로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 70년 동안 선배들이 쌓아올린 자산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할 것인지 열정과 패기를 잃고 주저앉을 것인지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은 경제 활력을 되찾고 국가 혁신을 위해 국력을 집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올해가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살리기 위해 다른 곳으로 한눈을 팔 겨를이 없습니다.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앞으로 우리에게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각종 경제 사회 지표가 일본식 장기 불황이 시작됐던 20여 년 전 시점, 즉 1990년대 초 일본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정부 조직이나 금융, 산업, 사회의 구조가 모두 일본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 만큼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 사례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92년부터 1~2%대의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1년부터 2~3%대에 머물면서 잠재 성장률 4%대 회복이 절실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내수 침체에 따라서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이에 따른 엔고는 고비용 구조를 정착시켜서 제조업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한국도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원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제조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는 가운데 저성장 저물가가 고착화 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최대 취약점은 국내 총생산의 무려 245%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부채입니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는 91년 당시 국가 부채가 GDP의 68% 수준이었습니다만은 재정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20여 년 만에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은 정부와 공공부문을 합친 국가 부채가 65%로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각종 연금의 적자는 국가 부채로 연결되고 초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조만간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일본의 63.4%보다 훨씬 높은 GDP의 92.4%인 1,060조 원으로 나날이 크게 늘어나는 더 나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디플레이션 늪에 빠진 20년으로 자산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도 급기야 2%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달성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0%대의 물가 상승률까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일본보다 더 늦게 나타났으나 속도는 더욱 빨라서 대한민국의 최대 고민이 되어버렸습니다. 합계 출산율의 경우 한국은 2013년과 14년 연속으로 1.19명에 불과해서 14년 연속 초저출산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합계 출산율 1.37명보다 훨씬 낮은 실정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노인과 아동을 부양하는 지표인 총 부양률이 저점을 통과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경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일하는 계층에 비해서 먹여 살려야 할 국민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92년 총 부양률이 43.3%로 저점을 통과했고 우리 한국은 20년이 지난 2012년 36.8%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장기 불황이 시작될 당시 이를 단순한 경기 하락으로 오해했고 부적절한 정책을 남발하면서 대응 시기까지 놓치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공공개혁의 경우 정치 리더십 실정으로 인한 정관 유착으로 과잉 SOC 건설에만 집착한 결과 나라 빚만 늘어났습니다. 특히 골치 아프면은 뒤로 미룬다는 관행으로 인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30년이 걸렸고 지난해 말 예정됐던 의료보험 개혁안은 공표는 연기되었습니다. 노동 개혁의 경우에 정규직 과보호의 철옹성을 깨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 늘리기에만 집착하다가 근로자의 37%가 비정규직이 되는 일자리 양극화를 초래했습니다. 소득도 낮고 희망을 잃은 비정규직 양산은 내수가 침체되고 불황이 계속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금융의 경우 과도한 규제와 낙하산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해졌습니다. 1990년 당시에 세계 10대 은행 중에 6곳이 일본계 은행이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 10위 안에 한 곳만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일본 대학의 경우에 젊은 층은 줄어드는데 대학 숫자는 늘어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대학 가운데 30%가량이 적자 속에 허덕이고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부문 구조 개혁은 정부의 의지 부족과 대학 재단 및 교수단체 등 이해 집단의 저항 때문에 실패해버렸습니다. 한국의 현 국면은 사회 각 분야에서 20여 년 전 일본과 너무나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 같은 사실을 두려움과 전율을 느끼면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이념, 지역, 계층, 세대별로 갈등의 골이 매우 깊고 진영 논리가 횡행해서 반목과 대립이 일본보다 더 극심한 게 우리의 사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늦추게 된다면은 나라와 국민은 일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인 재정금융정책과 함께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적인 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합니다. 정책적 대응을 잘하고 온 국민이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위기는 거뜬히 넘길 수 있는 저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부문에 걸쳐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습니다. 나라 발전을 위해
정치, 관료, 기업, 노조는 물론 일반 시민의 참여와 헌신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분의 구조 개혁을 강조했는데 이 같은 계획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만 성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올 상반기에 꼭 해야 할 공무원 연금 개혁의 경우 나라 재정을 생각해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올해는 3조 원, 10년 후에는 1년에 10조 원으로 늘어나는 적자를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넘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서 세계 경제 위기에 매우 우리는 취약합니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에 나라 곳간이 비어있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오고 있을 때에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 그게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2015년 한 해 동안 모든 당력을 경제 살리기에 쏟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처럼 당장의 인기는 없지만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한다면은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짐을 지겠습니다. 온갖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정치의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국회의 뒷받침이 있어야 경제 살리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당대표로 나서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저부터 혁신하고 새누리당과 대한민국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치 본연의 제 역할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혁신을 위해서 당내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보수혁신특위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위해서 국회의원에 주어진 제일 큰 특권이었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출판 기념의 금지, 불출석 무세비 원칙 확립, 국회의원의 겸직 제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민주주의 확립안도 마련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보수혁신 방안은 갈 길이 아주 멉니다. 아직 큰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에 미흡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혁신을 포기하거나 늦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혁신의 요체는 실천임을 인식하고 국민들이 마음에 드실 때까지 중단 없이 혁신 작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저는 당대표로 취임하면서 새누리당 내에는 개파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당내 다양한 목소리는 장려하되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협화음은 최소화하도록 제가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께서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치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신 문희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야당의 목소리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야당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화합과 협력이라는 통 큰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새누리당은 국민의 마음이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만이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2015년 저희 새누리당의 목표는 어려운 사람을 보듬고 지원하는 가슴이 따뜻한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없이 낮은 자세로
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펼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어둡고 그늘진 곳의 국민들을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당버스를 민생버스로 명명하고 지역을 찾아가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활에 지친 국민들을 만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안전취약지대 해소의 노력을 함으로써 국민의 걱정을 줄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쓴소리를 들어서 정부에 과감없이 전달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올해 대한민국 제도약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정의 동반자로서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하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국민 속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이 잘못한 일이 있을 경우에 국민의 따가운 채찍질을 기꺼이 맞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올해 새누리당의 변화를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질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